치료제. 우리가 제1세대 항암치료제는 무조건 암세포만 죽여라. 그거는 결국 암세포만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소위 1세대 항암제, 제1세대 세대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면역세포, T세포까지도 죽이니까 암 면역력을 파괴하면서 암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항암제는 아직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항암제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만 공격하는 제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자. 사실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서 암세포만 죽여도 내가 환자로서 나의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암은 나을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있으면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2세대 표적 항암제는 이제 그래서도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다?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3세대, 아무래도 암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 제3세대 항암제, 면역항암제가 뭐를 받았냐 하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 너희들 이제 이제 뭘 이제 되는 거를 하는구나. 그렇지. 면역력이,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는데, 왜 그동안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을 안 했느냐, 이 바보들아. 면역력을 개발시켰지, 강화시켜 암이 낫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너희들은 자꾸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개발만 했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 안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정신이 좀 들었구나.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면역항암제. 그래서 그러자, 그러면, 그렇지. 암에 이기려면, 암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개발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그래, 이런 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 표적 항암제처럼 와,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데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약이 그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왔다. 그거 먹으면 그 약 쓰면 진짜로 면역력이 강해져. 그렇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면역암제를 처음 사용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잘 들었어요. 뭐든지 여러분 옛날에 주겸이 있다. 주겸. 그래서 주겸은 먹으면 이것도 낫고 저것도 낫고 잘 나서요 안 나서요. 잘 낫지. 그런데 한참 해보니까 뭐요? 안 낫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왜 그럴까? 왜 처음 시작 뭔가 주겸 같은 거 뭐 그때 뭐 영지버섯도 있었고 상황버섯도 있었고 뭐 논이주스도 있었고 그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들어. 근데 왜 자꾸 쓰면 안 될까요? 그런 거는 내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해서 그래요. 이거 좋다고. 그리고 처음 나올 때는 모든 게 다 뭐요? 비싸. 엄청 비싸요. 그러면서 이게 싸지면서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엄청 비쌀 때는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 근데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고 내가 환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믿는 거요. 그때는 똥 먹어도 나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돈을 그래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만큼 내가 믿으니까 그만큼 돈을 쓰지. 그래서 이제 인기가 팍 올라가면 막 너도 나도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값이 어떻게 떨어지면 값이 별로 안 비싸네요 요새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먹어보지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나요. 왜 안 나? 비싸게 먹은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먹었어. 그런데 비쌀 때는 못 먹다가 싸지니까 한번 먹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효과를 실제로 뭐 논이 주스니 이런 것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약효가 없어요.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그 논이 주스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뭐예요? 낫는다더라. 이거를 믿는 믿음의 힘, 이게 바로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플라시보인데 플라시보. 근데 한국말로 하면 위약이라고 부릅니다. 위약. 약이 아닌데 약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나아요. 이거를 소위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고 불러요. 이 위약 효과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왔어. 그런데 의사가
이제 그래서 의사들은 이 뒤에 뭐를 붙여놔요? 그 의사들 그 오피스에 들어가면 뭐 하버드 대학 몇 회 졸업 뭐 그리고 무슨 뭐 이런 거 탁 붙여놔. 그럼 환자들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와, 이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네. 그러면 효과가 더 있어요. 같은 약을 써도. 그런데 이제 의사 방에 탁 들어갔는데 의사가 뭐 진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슨 병이에요? 고혈압? 고혈압 간단하죠, 뭐. 제가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먹으면 뭐, 됩니다. 그래 놓고 전화가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의사가 환자가 앞에 앉았는데 불구하고 두 발을 책상 위에 올리고, 그래, 오늘 한잔할까? 뭐 이랬어. 환자가 이 의사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신뢰가 안 가. 그러면 무슨 약을 처방해도 실제로 좋은 약을 처방해도 그 환자는 혈압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다 붙여놓고 밀가루 알약을 줘도 듣는다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약 자체도 좋은 약이면 좋지만은 문제는 그 환자가 이 의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그 약 효과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서 개업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환자가 많이 몰려온 거는 제가 이 구라를 잘 치잖아. 저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 설명을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알아듣게끔 하는 데는 확실히 소질 좀 있어.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 설명을 잘해주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막 감사하다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서 소문이 금방 퍼진 거야. 그 누구누구 한국 의사라는 의사가 지금 병원을 차렸는데 거기 가봐.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탁 이 얘기를 하면 권위가 있잖아.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의사인데 이 워낙 설명을 탁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하버드보다 낫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뢰. 그 사실 아무리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잘 해도 듣는 쪽에서 글쎄 저게 진짜로 사실 그럴까?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전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어떻게 해요? 내 새끼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자꾸 쓰니까 안 들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인기 없습니다, 면역 항암제. 예. 자, 그럼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자, 본래 건강한 T세포,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 있는 건강한 사람의 T세포, 요거는 암세포.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 건강한 사람은 뭐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T세포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그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 탁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은 술도 안 먹어. 술 안 먹으니까 T세포는 어떻게? 강해. 암세포 어떤 놈이든 와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그 T세포가 쎄, 강해. 자, 이제 그런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면 어떡하냐 하면 이 T세포를 만나요. 이게 노란색이 T세포죠. 만나면 이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이 갈색 세포. cancer cell. 이렇게 만나면 벌써 이 T세포를 이 암세포가 만나기 전에 암세포에게 살만한, 살기 좋은 분위기가 아니까. 건강하니까 암세포로서는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이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가 살아나갈 자신이 없어. 그러던 차에 이제 T세포를 이렇게 만나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지.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이제 T세포고, 여기는 암세포예요. 이제 암세포가 뭐라고 하면, 저 암세포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요즘, 이 사람 몸 안에서 살기가 어때?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 자신 없지. 이 사람은 네 편 아니야. 내 편이야. T세포 편이야. 그러니, 그러면 암세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T세포가 뭐라 그래요? 생각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죽고 싶으면 뭐를 내라? 신청을 해라. 사망 신청서를 접수시켜라. 그러면 그래서 암세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T세포 여기다가 접수를 시키면 그제서야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 속으로 넣어 주니까 암세포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 안에서는 속임수란 게 없어. 이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다 절차대로, 원리대로 가야 돼.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암세포가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게 돼요. 있어. 그러면 내가 왜 암 환자가 돼버렸냐 하면 내가 T세포를 너무 못 살게 한 거야. 왜? T세포가, 예를 들어 T세포는 술이 들어오면 이게 영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요즘 속상한 일이 많다 그러면서 뭐요? 자꾸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는 죽을 지경이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났단 말이야. 그 너 요즘 어떤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T세포가 빌빌하니까 요즘은 산만합니다. 그러면 T세포가 뭐라 그러게? 나는 죽을 지경이야.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술을 자꾸 처마시는지 모르겠어. 너는 좋겠다. 내가 빌빌해서. 그러면 너는 죽고 싶은 생각 없겠네? 그럼 암세포 뭐라고 그러게? 왜 죽어요? 저는 살만합니다. 이래서 T세포하고 암세포 만나도 안 죽이는 거냐? 문제는 이 환자의 그 뜻이나 식생활이냐, 생활 습관이 누구 편이냐, 암 편이냐, T세포 편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약을 먹었다고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거짓말 하면 안 돼. 나는 술 마시면서 병원 가서 뭐요? 암 고쳐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암을 고치려면 암 고칠 짓을 해야지. 그렇죠? 뉴스타트를, 설악산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어떻게 동원해서 생기가 들어오면 그 T세포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하면서 암 고치겠다고 그래야지. 좋은 약 있으면 주세요. 전 술을 좋아해서 못 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모순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면 안 돼. 우리 몸은 이 생명체라는 것은 오로지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네. 우리의 그, 뭐라 그래? 트릭. 트릭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 술수. 그렇지. 술수에 따라, 그 어떤 비결, 술수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 이치에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금 암 환자는 지금 뭐 뉴스타트도 하지도 않고 뭐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운동도 못 하고 지금 맨날 병원 가서 어떻게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요? 거기다가 면역 항암제 한번 써봅시다. 암세포, T세포를 좀 강화시켜 봅시다. 아무리 T세포를 자극을 해줘도 어떻게? T세포는, 이 사람은, 이 환자는 내 편이 아니니까 못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잘 형성시켜주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면 자연히 꺼져 있던 T세포의 유전자들은 어떻게 켜져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암세포를 공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설악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T세포가, 그러니까 T세포도 지금 신나요, 안 나요? 와, 여기 오니까 막 현미밥도 들어오고, 막, 건강식이 막 들어오고, 운동, 매일 경치 좋은 데 가서, 이야, 정말 좋구나. 이러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니까 유전자가 막 켜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어떻게 돼버렸어? 살맛이 날까 안 날까? 살맛 안 나지. 이 T세포는 뭐예요? 이제 살맛 나는 거야. 탁 만나면 암세포,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라고 그럴까?
요즘 너 어때? 살만하냐? 죽을 맛입니다. 이래서 이겨야 되는 거야. 정식으로 진리를 따라서 술수 가지고는 안 된다. 아십니까? 모든 것을 이치에 따라야 된다. 예.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 생명의 진리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술적으로 무슨 비결을 동원해서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 여건도 갖춰지지 않고 생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시켜 봅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노벨상을 수상한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최후의 방법. 그게 이제 4세대 항암제.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도 이제 현대 의학은 별로 희망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의 방법은 뭘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연구해 봤냐면, 역시 약이라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돼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정상세포에 있든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의 변질은 유전자는 변한다는 그 진리대로 하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어. 왜? 우리가 전혀 건강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도 잘 안 마시고, 심호흡도 안 하고, 산소는 맨날 부족하고, 예. 영양소 균형은 맨날 고지방 식사에다가 고단백 식사.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정상 세포들이 그런 나쁜 이 체내 환경, 나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으려면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어떻게 변질돼야 돼. 예를 들어서 참 착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 고아가 되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보니까 그냥 순하게 굶으면 뭐예요?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악바리가 되자, 나도. 그래서 암세포들이 그래서 악바리가 된 거야. 왜?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런 곳에 와서, 기본 여건들이 착 좋아지잖아. 그러면 암세포들이 이제 오늘쯤 되면, 오늘이 5일째죠, 그렇죠? 되면, 한 3일만 지나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게? 야, 우리 이제 옛날로 돌아가도 되겠다. 왜?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져. 웬일로 이렇게 술이 안 들어올까? 그리고 맑은 물을 자꾸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살다가 살다가 이런 적이 없었다. 정말 이제는 뭐예요? 정상세포로서 정상적으로 살만한 여건이 어떻게? 여건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생기가 들어오면서 꺼져있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이러면서 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네, 암세포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절이요. 가고파. 으라 가고파. 다 불러 애들이.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자, 그러면 그게 지금쯤 이제 암세포들이 가고파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DNA 회복 그랬죠. 변질된 DNA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정상으로. 그래서 이 DNA 회복을 영어로는 미국말로는 DNA DNA repair라고 그럽니다. repair. 리페어라는 말은 복구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회복이라는 말보다. 유전자가 손상이 됐다가 정상으로 복구된다. DNA 리페어. 그래서 이 DNA를 복구시키는 물질을 DNA 리페어 엔자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름을 붙이면 DNA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부르면 돼. 복구 효소. 이 DNA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유전자죠. 유전자 이렇게 DNA들이 있죠. 그 DNA가 이런 손상을 받을 수 있어. 여기 DNA에 뭔가가 와서 때려가지고 DNA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우그러지고 그 다음에 기통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이제 못 쓰게 됐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DNA 복구 물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DNA 복구 물질은 이런 찌그러진 DNA, 손상받은 DNA를 제거하는 복구 물질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방관 아저씨로 그려놓은 이것이 제 1번 복구 물질이야. DNA 복구 물질. 이 소방관 아저씨가 이 찌그러진 DNA를 발견하고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 아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 왜 이게 아구가 잘 발달했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 찌그러진 못 쓰게 된 DNA를 어떻게 가서 먹어버려야 돼? 잘라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찌그러진 놈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 잘라 먹어요.
자, 이제 잘라 먹고 나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복구효소, 복구효소가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DNA, 예. 필요한 DNA,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필요한 DNA를 갖고 와서 여기다 다시 끼워 맞춰요. 다 끼워 맞춰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효소는 바로 누구냐면, 이런 아저씨야. 아, 바느질 아저씨야. 그 바느질 아저씨가 와가지고, 닭, 그 수리공 아저씨가 이제 이거를 끼워 맞춘 거를 이 세 번째 아저씨가 와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새로운 유전자가 돼버려. 요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아하, 아, 암세포의 그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복구가 돼서 된다면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항암제를 개발하되, 그 항암제를 제4세대 항암제라고 그래요.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하면, 찌그러졌던, 이렇게 변질됐던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개발 중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4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봅시다. 자,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는 cancer, 암, 뭐예요? reversion. reversion 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저것도 복구나 마찬가지예요. repair나 reversion은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하는 말이 revers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이거를 잊어버렸구나 해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reverse라고 그래. 아시겠죠? reverse. 그래서 자, 그래서 reversion이란 말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막 쉽게 우리 한국말 하면 암 복귀 현상을 이용을 해서 암을 고쳐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자, 이 그림이 나왔어. 여기는 무슨 세포? 암세포, cancer cell. 그리고 이 암세포는 이렇게 암세포가 됐더라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normal cell, 정상세포. 그래서 본래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렇게 변질이 된 암세포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암이라는 병은 증세가 별로 뚜렷하게 안 나타나기로 유명한 병이죠.
그래서 많은 암들은 있어도 모르고 모른다고. 그러다가 모르다가 다시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암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증세는 없었는데 괜히 정기 검진하자. 그래서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증세도 없고 뭐 아무 탈도 없이 들어갔는데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MRI 찍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암이 있어. 그때부터 어떻게? 유전자가 파박 다 꺼져.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 그러나 그러나 그런 오히려 정기 검진을 뭐예요? 안 했더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고 그렇게 되면 그때 정기 검진했으면 발견됐었을 뻔한 암을 발견 못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지.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성공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다 해결되고, 그러면은 암은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갔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발견을 한 거야. 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돼? 아이코, 이제 죽었구나. 암만 발견되면 죽었구나. 여러분, 암이란 것은 얼마든지 도로 빠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빠꾸를 못 하도록. 왜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암세포란 건 우리 몸 안에서, 누구의 몸 안에서든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은, 이게,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병 같지도 않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걸려, 안 걸려? 하면 맨날 다 걸려. 나도 모르게 맨날 걸리는 병이고, 또, 동시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맨날 낫고 있었던 병이야. 그게 무슨 병이요? 그거는 일상생활에 불과했어.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속해. 문제는 뭐예요? 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래서 막 거기다 항암제를 때려 폭격을 하고 막 사람을 잡으니까 이게 점점 악화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욱 씨 그랬잖아. 뭐만 안 들면? 주눅만 안 들면. 이게 주눅이 팍 든 거야.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이야. 암이 걸리고 또 암이 낫는 거는 누구나 언제든지 매일매일 있는 일이야.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정기검진이라는 암 그런 검진이 없으면 오히려 네. 오히려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그 이제 골치 아팠던 일들이 뭐예요?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러면 진단 안 받고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암도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암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암세포가
쉽게 정상세포로 되는 사람들은, 뭐가 낮아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때, 이 넘어가야 될 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아주 높아서 힘드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랑 고개가 낮아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낮추면 된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 이렇게 낮아지면 얼마든지 암세포가 쉽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리랑 고개가 그 높았던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매일매일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리랑 고개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다섯 가지 물질, 여기 다섯 가지 물질이 있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이 아리랑 고개가 높아.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은 어떻게 생산이 될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아리랑 고개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을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암이래? 와, 이 큰일 났구나. 이러면 다 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암도 뭐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면 기가 막혔어. 어마어마 기가 막혀. 이렇게 꺼져버리면 갑자기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해? 쫙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암세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형성 잘 준비를 해주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 꺼져서 생산 못하고 있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기 시작하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약을 개발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서는 이미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 스타트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기만 받으면 될 일을 자꾸 뭐예요? 약을 개발하겠다는 거라.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약은 이거 다섯 가지 물질이에요. 그거를 생산하도록 다 돼 있어. 사실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들은 안 죽이는 그 표적 항암제는 이미 T세포가 뭐예요? 다 생산해낼 수 있어. 매일매일 그거 생산하고 있어. T세포 유전자만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우리 T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표적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표적 항암제를 다 생산되도록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중에 최고의 표적 항암제는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만 켜지면 최고의 표적항암 항암제가 생산돼. 이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안 생겨. 인간이 만든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생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요. 있다 이거야. 이거는 진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걸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왜? 왜요? 이거는 공짜니까. 왜 하나님이 공짜로 뭐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공짜로 생산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상구 의사는 이거 돈을 못 벌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맨날 생기 뭐 기본 여건 켜사면서 여러분 돈 내놓으라는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수술을 해줍니까? 맨날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를 받으십시오. 기본 여건 건강식을 하세요.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해줄게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구라만 치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일어나는 질병을 인간이 고치겠다고 까보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기계든지 이런 컴퓨터든지 고치려면 누구한테 가져가야 이걸 고쳐요? 이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야 돼. 근데 이런 인간의 몸처럼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인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보내는 뭐야 생기. 창조주는 우리의 유전자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매일 매 순간마다 생기로 보내서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분이 우리들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의사지. 예, 진짜. 그래서 이상구라는 의사는 결국은 아하, 나는 진짜 의사가 아니구나. 왜? 내가 환자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즉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역시 나를 만드신 존재 에게로 뭐예요? 나를 찾아온 환자들을 글로 소개해드리는. 그런데 소개비를 안 줘요. 소개비는 뭘로 받아? 예, 소개비는 나의 건강, 나의 뭐, 나의 그 믿음, 나의 뭐 소망, 이 진짜 행복으로 갚아주시고 계시대. 예.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기술로 기술에 의존하면 안 돼. 이거는 유전자는 영적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어. 영적 차원에서 복구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유전자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 인간이 지금 생산해내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이런 약 나와봐야, 아무나 못 쓸걸요? 예, 엄청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약 뭐 해봐야 내가 아직도 T세포 편이 아니고
암세포 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진리로 따라가야 돼. 내 생명을 다룰 때는 진리의 길로 가야지. 기술적인 어떤 방법론적으로 내 건강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